노래 불러주고 돈 받는 덴가? 그놈은 여길 왜 온 거야 대체? 야, 없는 거 같은데 그냥 가자. 어? 가자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려갔다 올게. 아, 진짜 심장 터지겠네. 아유, 들키기 전에 나도 빨리 가야지. 아, 저 새끼 핸드폰 왜 두고 간 거야? 일부러 두고 왔어 저 새끼 저거. 저도 경찰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후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걸.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예, 여보세요? 아, 예, 저... 그... 실례지만 김선재 핸드폰 아닙니까? 아,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김선재랑 같이 일하는 형사인데요. 지금 잠깐 사람 찾으러 갔어요. 금방 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선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압니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그렇습니까? 안부 전화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선재 잘 부탁합니다. 아, 저 잠깐만요. 아, 저 잠깐만요. 남의 전화를 네가 왜 받아? 아니, 울리니까 받았지. 아니면 갖고 다니든가.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네. 아, 야, 나도 잠깐 찾아보고 올게. 뭐, 노래 부르시게? 아, 그 경찰? 그 노래방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왜요? 박강호가 왜 아저씨를 찾아온 거예요? 가짜 박강호겠지. 아니 뭐 아무튼. 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주 오래된 얘기를 묻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요? 네. 30년 전에 터널에서 죽은 여자를 아냐고 물었어요. 에? 터널? 진짜 터널이라고 했어요? 예. 뭐야.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왜 그걸 물어본 거야?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젊은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잊고 지냈던 이야기들 꺼내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걸 왜 아저씨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우리 누나였거든. 뭐라고요? 뭔데 그래? 진선미? 맞아요. 진선미가 우리 누나 이름이에요. 근데 젊은 총각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체 이게 뭐야?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여자들이 죽었거든요. 우리 누나도 그 가운데 하나고. 누가 죽였는지 범인도 못 잡았어요. 그 경찰이 혹시 그때 용의자가 누구였냐고 범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범인 잡았겠죠.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워낙 뭐 시시하기도 했고 그 경찰 말이 사건 기록이 없다고 하던데요. 기록이 없다고요? 범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죠. 다른 말은요?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딜을 쫓고 있다고요. 그 남자 누굽니까? 이름 뭐예요? 어디 살아요? 몰라요. 뭐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는데 그 딜을 못 봤으니까요. 결국엔 이거였어. 여기 오자마자 그놈하고 마주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뭔가 알아낸 거야. 아까부터 뭘 하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해! 야, 박강호! 박강호! 피해자 타입이 똑같아. 모두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
다방에서 일했던 황춘이라고 악착같이 돈 벌었던 애써. 근데 죽었어? 내가 죽인 건 아니고. 걘 화양에 있고 난 서울에 왔는데 뭐 그때 핸드폰도 없고 춘이랑 통화 한번 하려면 뭐 사장급 새끼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 밤에 다방 전화로 몰래 장거리 전화 엄청 했어. 근데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 어떤 남자가 스커트를 입으면 아주 예쁘겠다 그랬대. 걔는 바지만 입는 애거든. 나팔바지 알지? 그리고 얼마 뒤에 목에 스타킹이 칭칭 감겨갖고 시체로 발견됐어. 이상하지? 화양. 같은 동네야. 이선옥이 말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 교수님, 사건 기록 하나 볼 수 있을까요?